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주제문을 보니까 다 2번으로 많이 골라왔더라고. 한줄 모든 문장을 다 요약을 해보면 2번 문장이 가장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 2번이랑 6번 둘 다 괜찮아서 6번 골라온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6번으로. 1번 문장부터 보면 일단 rea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일단 3번 영광은 벤치고 우리한테는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실현? 실제로 나타난 거죠. 인간 지배의 실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뭐를 지배한 거를 실현한 거냐면은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환경을 지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거든. 주어가 얘기하는 건. 근데 환경에 대해서 인간 지배가 실현된 게 언제 시작됐대? 170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고 하잖아. 근데 무엇과 함께? 산업혁명과 함께. 이 말인즉슨 1번 문장을 요약하고자 하면 토픽이 첫 번째로는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사실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인간이 환경을 지배했다는 게 포인트잖아. 선후관계로, 전후관계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1번 문장을 요약하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 지배의 뭐 시작?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죠. 나는 이 옆에 써볼게. 시작 혹은 실현 다 괜찮을 것 같아. 자기가 요약한 거랑 비슷하면 굳이 쓸 필요 없거든. 2번 문장 주어는 어드밴시스죠. 동사는 어디 있냐? 트랜스폼드죠. 그 다음에 while은 얘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고 얘 분사 구문이잖아. 내가 분사 구문 전부 다 부사절로 바꿔오라고 했잖아. 일단 해석해볼게. advances 하면은 진보나 발전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시간선상으로 봤을 때 advance. 그 발전 있잖아. 제조업에서의 발전이라는 게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답니다. 뭐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어디에다가? 환경에. 여기서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만든다고 하면 이미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져 있으니까는 while이죠.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는 뭘로 생각하면 될까? 그쵸. 진보라는 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거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조업에서의 진보, 발전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 거잖아, 환경이. 되냐? 그러면 advances를 뭘로 바꾸면 될까? 그냥 어드밴시스라고 쓸 거야? 어드밴시스 인 매뉴팩처링이라고? 뭘로 바꿔야 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그쵸, 데이로 바꿔야죠. 주어가 복수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형태로 쓰면 돼? 뭐라고 썼어, 너는? 프로 듀스드죠. 왜냐면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잖아, 지금 트랜스폼드로. 그러니까는 부사절의 시제도 과거를 맞춰주는 거다.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되니? 대의가 지칭한, 써봤지 내가 얘죠?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진보? 발전? 결국 2번 문장의 토픽은 그거잖아. 제조업에서의 발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포인트죠. 요약을 하면은 다 구구절절 쓰지 않고. 되니?
제조업 발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포인트죠, 이번 문장은. 3번 문장. 미국 사회라는 게 구조화가 되었답니다. 오는 여기에서 무엇 무엇에 기반하여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구조화가 되었냐면은 멀티플하면은 형용사죠. 다양한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표에 기반하여서 미국 사회가 구조화가 되었답니다. as부터는 얘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근데 뭐 하면서 그렇게 구조화가 된 거야? 스팀 엔진 하면은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증기기관이라는 건 사람이 손에서 하는 일에서 이제 기계임을 쓸 수 있다는 것의 신호잖아.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증기기관의 발전이라는 게 뭐로 이어지면서 그런 거냐. 얘 레드2 대표동사 중에 뭐야? 대표동사 오른쪽에 있는 인과관계 동사잖아. 그러니까 인과관계 동사는 영어에서는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얘 원인이 주어야 아니면 뒤에 있는 목적어야? 그쵸. 얘가 원인이잖아.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메커나이즈드 프로덕션, 기계화된 생산이 야기된 거잖아. 레드2 하면은 야기하다, 무엇무엇으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알죠? 증기기관의 발전이라는 게 뭘로 이어졌어? 기계화된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무엇에 대한 기계화된 생산이야? 굿즈? 재화에 대한? 근데 어떻게? In mass quantity? 대량으로. 되냐? 그럼 3번 문장을 요약하고자 하면 일단은 증기기관이 발전해서 뭐 했다는 거냐, 결국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면 되겠죠. 4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임? 하나 명사만 찾는다고 하면? 커뮤니티스지. 동사는 were abandoned잖아. 이 주어랑 동사 사이엔 전부 다 전명, 전명으로 묶이는 거죠. 이렇게 되냐? 천천히 해석해보면 주어부터. 루럴 하면은 시골에잖아. 시골에 농업집단이라는 게, 시골 농업집단이. 근데 얘네가 어떠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 경제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무엇에 기반한 경제를 갖고 있어? 시골의 농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핸드메이드?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안 나오냐, 단어에? 손으로 만든? 손으로 만든 굿즈, 재화? 재화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보통. 시골이라고 하면은 손으로 만든 재화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얘네가 abandoned. 얘 지금 수동태니까 해서 어떻게 해?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농업 시골 쪽이 조금 버려지게 된 거잖아. 근데 뭐를 위해서? 여기만 한번 삶을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의 삶을 위해서?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시골은 버려진 거죠. 근데 이제 도시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도시가 어때, 얘들아?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잖아. 무엇에 기반하여서? 경제에 기반하여서.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에 기반하여서. 4번 문장이 긴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를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알겠지. 뭐랑 뭐를 비교하고자 해? 시골이랑 도시잖아. 중요성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 이거야, 이거. 그쵸? 시골이랑 도시 중에 도시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로. 되냐? 5번 문장. 그 혁신이라는 게 생산에서의 혁신이죠. 텍스타일, 직물이나 아이언 앤 스틸. 아이언은 철, 스틸은 철강으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우리 차이가 뭔지는 우린 잘 모르겠지만 여튼 직물, 텍스타일 직물 알죠? 너네가 입고 있는 옷의 직물.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다 손으로 하나하나 뜨개질 했어야 됐잖아.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장 기계 돌려가지고 옷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잖아.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철강의 생산에서의 혁신이라는 게뭐 때문에 혁신이 가능해졌어? 증기기관의 발명 덕분에 혁신이 됐잖아. 집집마다 옷 하나씩 짓기도 어려웠는데 막 하루에 몇천 개씩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잖아. 그게 증가된 이익을 제공하게 됐죠. 누구에게 증가된 이익을 제공하게 됐을까? 사기업에게. 되냐? 5번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생산이 혁신됐다는 거잖아. 뭐 때문에 생산이 혁신됐는지는 알죠? 증기기관, 기계임 때문에 생산이 혁신돼가지고 사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증가했다는 거? 이게 다죠. 사기업 이익 증가. Simultaneously, 얘도 연결어로 잘 알고 있어.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영광펜 칠 거거든. 뒤쪽에서 객관식에서 항상 한 문제씩 출제되잖아. 그러한 산업이라는 건 exerted, authority 하면은 권력이나 권한이란 뜻이 있잖아. 여기서 그러한 산업이라는 거는 문맥상 어떠한 산업이야, 얘들아?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산업이야? 일단은 해석해볼게, 6번. 그러한 산업이라는 건 권한을 익설타면 발휘하는 거잖아. 행사했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엔드 사이로 뭐가 명렬돼, 그러면은? 비겐이랑 익설티드 두 개. 그 다음에 그러한 산업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얘들아? 덤핑? 버리기 시작했죠. 헤저더스? 유해한 부산물을. 자기 거 상품 만들고 남은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을 버리기 시작했잖아. 어디에다 버려? 공공 땅, 공공 토지와 워터웨이스. 물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수로겠죠. 수로에. 되냐? 여기서 그러한 산업이라는 건 어떠한 산업 얘기하는 거야? 5번 문장에서 얘기한 직물, 철, 철강 산업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순서별이나 이미 도우주라고 지칭한다는 게 앞에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이런 산업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산업. 의류 산업이 오히려 화석 연료보다 더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 그 부평 지하상가만 가도 끝도 없이 엄청 저렴한 옷들 엄청 많이 만들어내잖아. 우리도 엄청 옷 많이 사고. 그러니까 직물 산업도 되게 환경 오염 많이 시키는 걸로 고3 수능 지문에까지 되게 많이 나오는 토픽이거든. 의류 산업이 엄청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 화석 연료, 석유나 그런 것보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산업혁명도 되게 엄청 많이 나오는 토픽인데 이 위에 나온 내용 기반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 산업혁명이 영어로 뭐야, 얘들아?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거 알아야 되거든. 산업혁명이잖아. 몇 년대에 발생한 것 같아, 산업혁명이? 1700년대. 니네 이거 학교에서 배웠냐? 산업혁명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산업혁명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건 뭐야?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그러니까 시발점 1이 뭐야? 뭐가 발명된 거야? 증기기관. 그 다음에.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진 거야? 대량 생산. 그거 두개 떠올리면 돼. 증기기관의 발명이랑 대량 생산. 그거 두개 일단 떠올리면 되거든? 증기기관은 영어로 뭐야? 스팀 엔진. 얘들아, 그 증기기관이 발명됐다는 건 결국에 어떤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기계화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 메케니컬 파워. 이게 본문상에서는 안 나오거든. 근데 고3 때 자주 나오는 증기기관이라는 건 결국 기계의 힘이랑 똑같은 얘기다. 기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진 거라고? 대량 생산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잖아. 그러면서 애들아 도시 중심이 되게 된 거잖아. 도시 중심. 왜냐면 도시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노동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잖아. 뭔 말인지 내가 공장 주인들이 노동자들 엄청 착취하는? 여기서 노동 문제도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이로 인해서 사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돼? 증진되게 되잖아.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환경 문제 발생. 공장 돌리고 안 좋은 해로운 부산물들 막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땐 법적 제도도 없었을 테니까. 막 옷 염색하고 남은 염료 같은 거 아무데나 버리고. 또 이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 노동 문제도 발생했을 거 아니야, 노동 문제. 최저임금 같은 거. 원래는 전부 다 농사 짓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갖다 쓰는데 그땐 최저임금 이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어린애들끼리 어린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까지 전부 다 데려다가 쓰니까 이제 엄청 노동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확실하게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경영학과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는 확실하게 이제 사기업이 대두되게 되니까는 도시에 어떻게 하면 그 기업들을 잘 운영하게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이때부터 이제 경영학과라는 게 발생한 거거든. 그 이전에는 경영학과가 필요 없었겠죠. 각자 집마다 농사 짓고 옷 지어서 사는데 무슨 경영이 왜 필요해. 경영이라는 건 결국 사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려서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게 하는 게 경영학과의 목표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게 또 발생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두되는 게 증기기관에 대조되는 개념이 핸드메이드잖아,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그쵸? 수제의. 되냐? 여기에 필기해놓은 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고 수능에도 출제되는 부분이거든, 20번 때. 그러니까 그냥 외워. 산업혁명, 증기기관이라는 증기기관 대량 생산. 이 정도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22번 안 했대, 22번. 주제문을 뭘로 골라왔냐? 1번부터 8번 문장 중에 1번? 그쵸, 1번 괜찮네. 1번으로 갑시다, 그럼 1번. 너무 쉽죠. 맨날 이런 질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드바이스 뜻이 뭐냐? 조언이죠, 조언. 디바이스는? 어드바이스는 조언이고 디바이스는? 장치죠, 장치. 비슷한 발음 헷갈리지 말고. 응? 어드바이스, 디바이스. 근데 얘들아, 누구로부터 오는 조언이야? 친구나? 가족? 구성원? 그쵸, 너네 친한 친구나 엄마 아빠나 형제자매들이 하는 조언이라는 게 얘 지금 비교급 중에 비교급이 종류가 세 가지잖아. 비교급, 원급, 그 다음에 최상급이죠. 여기선 더 머스트 붙었으니까 최상급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가장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웰 미닝은 형용사 뜻으로 뭐래? 그쵸, 선의에서 하는, 좋은 뜻에서 하는.
야, 친구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오는 조언이라는 게 어때? 가장 좋은 뜻에서 하는 거겠죠. 모든 것 중에서 오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에서. 하지만 이시랑 투에 동그라미 두개 쳤어? 그 다음에 이 밑에 뭐라고 써오면 돼? 가주어라고 써오면 되죠. 최서, 이것도 최상급인 거 알죠? 더 베스트. 최고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뭐 하는 게? 너 자신을 매치? 맞추는 것이, 무엇과 맞추는 것이? 새로운 습관과. 되냐? while부터 얘는 분사 구문이네.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 화면 한번 봐봐. 조동사, have pp. 이 표현 기억나죠? 그럼 얘, 조동사 have pp 표현 어떻게 살려서 잘 해석하면 될까? 한유가가 너의 친구의 삶을 바꿨을지는 모르지만, 얘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잖아. 그치? 기억나죠? 그럼 지금 EYC 문법 한번 꺼내서 얘랑 비슷한 표현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 일단 페이지 수를 찾을 기회를 누구한테 줄까? 지원이 한번 이거 표현 정리되어 있는 거몇 페이지에 나오냐? 그쵸, 9페이지? 9페이지에 그표 보여? 표에서 이거 몇 번째 줄에 있어, 주연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여? 그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냐? 내가 지금 본문의 2번 영광펜 지금. 세 번째 보여? May have pp.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한요가라는 게 너의 친구의 삶을 바꿨을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 문장은 의문문이니까는 이 대시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것이 의미할까? 그 다음에 it 왼쪽부터 네모가로 열었어? 그것이 옳은 practice 하면 원래 우리가 연습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잖아. 연습 말고 또 너네가 알고 있는 뜻뭐 있어? 연습. 관행. 관행이란 뜻도 있잖아. 관행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그런 규칙적인 행위를 관행이라고 한다, 관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운동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그것이 옳은 운동이냐, 옳은 관행이냐, 너에게도 네모가로 묶이고 되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아니, 뭘 고민해, 뭘 고민해. 뭐야, 한요가겠죠. 헷갈린 애들이 이렇게 화살표까지 이렇게 연결시켜놔라. 나중에 2번 영광펜 쳐놓고 뭔지 모르지 말고. 민 오른쪽에 뭐가 생략된 거야? 항상 쓰임까지 먼저 얘기해. 그냥 복원시키지 말고 쓰임부터. 뭐 생략됐냐? 무슨? 목적격? 그쵸, 접속사 대. 우리는 모두 친구 갖고 있지. 근데 어떤 친구인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friends 수식해 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친구 갖고 있어? swear 하면 원래 맹세하다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선 맹세할 만큼이니까는 단언하다, 확언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잖아. 우리 모두 확언하는 친구 갖고 있죠. 뭐라고 확언해? 역시나 swear 오른쪽에서 무슨 가로로 열어왔어? dear부터. 네모죠.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뭐가 생략된 거야? 그쵸. 계속해서 똑같은 거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생략된 대 니하에서 주어 하나 골라봐. 수일체 어디다 맞춰야 돼? 헤빗이죠. 헤빗에 맞추고 전명으로 묶인 다음에 여기 동사 나오는 거잖아. 되냐? 그 다음에 end 나오고 that부터 다시 무슨 괄호야?
네모죠.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럼 애들 화면 여기에서 영어 어디서 다치면 돼? 의미상 그쵸? 여기서 다치면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란 거로 묶이고 되냐? 그러면은 구조상 화면 이 등이 접속사를 사이로 엔드 보이지 두 번째 줄에 얘랑 병렬되는 게 이 대시랑 뭐야? 이 대신 거잖아. 되냐?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해석해보자. 3번 문장 3번 문장 우리는 모두 친구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친구냐면은 단언하는 친구죠. 맹세하는 친구죠. 뭐라고 단언해? 그들의 새로운 습관이 근데 어떤 습관이야? 일어나는 습관이죠. 몇 시? 4시 반에 이게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고 확언하는 친구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확언해?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have to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되냐? 여기서 이 시칭한 건 뭘까? 뭐를 해야만 한다는 걸까? 그 새로운 습관? 4시 반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 나 4시 반에 자는데? 나는 의심하는 거 아니야. 네모가로죠. 뭐를 의심하는 게 아니냐면은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 있잖아. 동명사 주어니까는 단수 취급해서 동사 S 붙은 거죠. 엄청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가끔씩은 어느 쪽으로 바꿔? Good way? 좋은 쪽으로 바꾸지만 가끔씩은 not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봐, 이 사람은. 4번 문장에 따르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버디에 나오죠. 근데 명령문 조심해, be cautious, 조심해라. if부터 if는 네모로 묶일 때도 있잖아. 세모로 묶일 때도 있고 얘들아. 여기에서는 어떤 가로를 묶어왔어, if? 네모고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뭐야? 노우에 목적어죠. 목적어 뭐뭐인지 아닌지 조심해. 너 모르잖아. 이 습관이 실제로 make 뒤쪽으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죠. 너의 인생을 더 좋게 바꿀지 아닐지를 모르잖아.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죠? 주연아 알아? 특히나 만약에 그것이 뭐를 의미한다면? 똑같죠, 계속. 너가 더 적은 잠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면. 되냐? 연결어 계속 쏘. 그래서, 그래, 너는. 그래서, yes, 그래. 너는 뭐할순 있어, 얘들아? Can try? 시도해볼 순 있어. Try 시도하다. 왓부터 네모가로로 무조건 왓은 네모가로인 거 알죠? 왓을 무엇이라고 의문사로 해석해도 되거든? 근데 의문사로 해석을 해도 얘를 의문사로 봐도 의문사는 명사절이잖아. 네모가로 쳐야 하는 것에 있어, 분류상. 그 한번 봐봐. 그 괄호 세개 쓰는 거 이거를 헷갈려 하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4페이지 펴봐. 4페이지 펴면 1, 2, 3번 중에 3번 보여? 긴 명사의 네모가로 치잖아. 근데 첫 번째 예시가 목적격 접속사지. 근데 이 특징이 생략 가능한 거라 우리 계속 생략된 줄 알고 네모가로 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야? 관계사? 근데 관계사는 보통 우리가 왓은 특히나 관계 대명사잖아. 관계 대명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지? 근데 왓의 특징이 뭐야? 두 가지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잖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 선행사가 보통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그러니까는 왓의 네모가로 묶어야지. 이미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왓 안에. 얘를 풀었으면은 띵스 대시잖아. 그러니까 네모가로 묶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의문사 왓 결국에는 의문사가 왓이나 where, when 이런 애들이잖아.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튼 관계 대명사로 보든 와세 의문사로 보든 네모 가로로 묶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둘 다 해석이 되거든. 둘 다 해석이 돼. 그 뭘로 하든지 이 네모 가를 만약에 여기서 묶는다고 하면 와세 특징이 첫 번째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뭐야?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일단 work는 자동사거든? 자동사고 what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의문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그러면 너는 시도해볼 수 있답니다. 뭐를 시도해볼 수 있어? what을 의문사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무엇이죠. 무엇이 work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시도해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what을 의문사로 살려서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혹은 뭐라고 해석해도 될까? 얘를 관계대명사로 처리하면 효과가 있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 상관없어. 너네가 이해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의문사든지 관계대명사든지 되냐? 그러니까 그럼 해볼게. 그래, 그래서 그래 너는 시도해볼 수 있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혹은 효과가 있는 것을, 그쵸? 누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너의 친구에게. 하지만 다시 명령문이죠. 뭐 하지 말래?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마라. 빛 업이 너 자신을 때리는 거니까 결국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너의 친구의 답이 뭐 한다고 해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도 근데 같은 방식으로 되냐?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똑같이 너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자책하지 말라고 이 사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7번 문장에서 수일치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알아? 이게 얼도 부분 표현이거든? 부분 표현에 첫 번째로 나와. 그 첫 단추 1강에 포인트 3번에 얼 오브로 하고 나왔을 때는 얼을 부분 표현으로 보고 수일치를 뒤쪽에 맞춰서 지금 인볼브. 모든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 추측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 찬스는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가능성이죠. 가능성. 얘는 등이 접속사 아닌 거 알지? 문장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연결어나? 연결어? 그래서 그러니까 7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얘들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뭐 하는 게? 노력하는 것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뭐를 위해서 얘들아? 변화를 위해서 너의 인생에서. 되냐? 구구절절 얘기하지만 결국 친구에게 맞는 게 너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질문이죠. 뒤에 그래서 선택지에 다 몇 번 고르면 돼? 그쵸?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빡쳐서 그만뒀던 그 질문 아니야? 19번? 19번 하면 이 18번에서 24번은 다 한 거지. 빈대 없지? 19번 빼고 다 했지? 20번 안 했냐? 이거는 몇 번 문장 주제문으로 골라왔어? 그치? 이건 너무 명확하다. 3번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부모로서. 그럼 3번 문장부터 한번 볼까? 부모로서. 부모한테 쓰는 글이죠. 너네 부모님. 너는 노출시켜야 돼. 너의 아이들을 무엇에? 다른 문화에 가능한 한 자주. 되냐? 1번 문장? 1번 문장의 주절에 주어 하나 골라봐. 그룹스죠. 예죠. 동사는 두고, 두고 돼. 도 세모가로 열리죠. 비록 우리가 말치 투월드 하면은 말치가 나아가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우리가 나아가고 있긴 해. 무엇을 향해서 얘들아?
더 글로벌, 세계적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긴 하거든. 근데 다양한 에스닉, 인종 집단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띵스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까? 니네 알고 있는 뜻 다 얘기해봐. 내가 몇 번 써주지 않았냐? 띵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한 네다섯 개는 내가 알려줬잖아. 하나씩 얘기해봐. 오른쪽부터 형은이 뒤로 돌아가 봅시다. 또 그 다음 응서 아는 사람 겉 끝이냐? 다음에도 모르면은 죽음이다. 겉 상황 몇 번 알려준 것 같은데? 상황 사건 겉 상황, 사건, 것, 물건? 이거 영어 사전 찾으면 뜻이 한 20개, 30개 나오거든? 근데 보통 상황, 사건, 것, 물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다 되더라고. 여기서는 뭐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 다양한 인종 집단이 전통적으로 다 안 되잖아, 된다. 여기서 일? 일까지 초과하자. 일을 하고 있죠. 꽤나 differently 어떻게? 다르게. differently 이게 지금 품사가 뭐야? 부사죠. AD잖아. adverb. 얘가 뭐 수식해주고 있어? 두 수식해주고 있는 거 알죠? 꽤나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resh, 새로운, 신선한 관점이라는 게 가치가 있답니다. in, ing 또 나오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오픈마인디드? 개방된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답니다. 결국 1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야? 지금 세계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 지구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되게 연결돼 있지만 결국엔 어때? 사람들이 일을 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이라는 게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거다. 되냐? 아무리 지구촌이라고 해봤자 우리는 전부 다 다양하다는 거야. 1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2번 extensive 광범위한 multicultural 다문화죠. 다문화의 경험이라는 게 다양한 문화의 경험이라는 게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얘들아? 더 창의적으로 만들죠. 되냐? and 사이로 지금 동사가 두 개 병렬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얼라우류 동사 나오죠. 해석 한번 해봐. 광범위한 다양한 문화의 경험이라는 게 또 어떻게 만들어? 두 번째 동사? 댐 해석해봐. 댐. 그들이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뭐하도록 만들어? 캡처? 포착하도록 만들죠. 언컨벤셔널? 그쵸.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생각을 포착하도록 만들죠. 다른 문화로부터.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신의 생각을 expand, 확장할 수 있도록. 결국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다양한 문화 경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이가 더 창의적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문화로부터도.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겠어? 아이가 다양한 문화 경험하면 창의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로서 뭐 해야 돼? 너의 아이를 노출시킬 수 있어야죠. 다른 문화에 가능하나? 자주? 만약에 너가 그럴 수 있다면 명령문이죠. 뭐해? 뭐하래? 여행해라. 너의 아이와 어디로 여행해? 다른? 그 다음에 뭐해? 거기에서? 살아. 가능하다면. 되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어떻게 다른 문화를 경험시킬지. 뭐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neither, neither은 부정이니까 역시나 어떤으로 해석한 다음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neither이 지칭하는 거는 결국에 두 개잖아. 두 개를 지칭하거든, neither도.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예죠. 얘는 형용사잖아.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뭐 할 수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어디에서? 그쵸? 국내에서죠.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하면 돼? 지역 페스티벌을 뭐 하래? Explore 탐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서치해서 뒤쪽으로 목적어가 몇 개 명료돼? 세 개죠. 목적어 1이지. 목적어 2지. 마지막에 명사 병렬되니까 목적어 3.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얘들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역 페스티벌 탐험하고 두 번째는 뭐야?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거. 도서관 책 빌리는 거죠. 무엇에 대한 책? 다른 문화에 대한.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 요리하죠. 어떤 음식? 다양한 문화에서 온 음식을 요리하는 거죠. 어디에서? 너의 집에서. 되냐? 와, 근데 너무 힘들겠다. 부모님 돈 벌기도 힘든데 이런 거 뭐 쉽지 않죠 사실상. 되냐? 결국에 이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야? 그쵸? 자녀가 다른 문화를 가능한 한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데 쉽지가 않죠 사실상. 진짜 책이 가장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 책이랑 영상물이. 19번. 사실상 시험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모의고사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뒤에 선택지 한번 봐봐. 뒤에 선택지 모르는 단어에 3번 영광 펜청.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모르는 단어에 3번 영광 펜청. 선택지 1번 뜻이 뭐야? Tense and nervous? Tense, 그쵸? 팽팽한이란 뜻으로 나오네. 둘 다 긴장되냐? 결국에 긴장된. Tense, 긴장된. 넓었을 때 뭐라고 썼어? 그쵸? 긴장된 초조한이라고 썼어. 긴장된 초조한. 선택지 2번 뜻은 proud. 그쵸? 자랑스럽고 confident. 자신감 있는 거죠. 3번은 relieved and pleased. 그쵸? relieved 안도하는 거죠. 안도하고 어때? pleased? 그쵸? 제발이 아니죠? 기쁜? pleased가 동사 원형 뜻으로 뭐야? 기쁘게 하다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니까 pleased가 동사로 기쁘게 하다고 제발은 품사가 뭔 거야? 부사인 거야. 부사. 부사로 제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4번의 indifferent 뜻이 뭐야? 그쵸?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하고 어때? 지루한 거고. 선택지 5번은 irritated? 짜증나고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거죠. 답 몇 번이야? 1번이죠. 긴장되고 초조하다는 거를 너네 몇 번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었어. 그쵸? 4번부터 그럼 읽어보자. 내 팜, 손바닥이 어때? 스웨팅? 땀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현재 시제다? 이거 내가 보기엔 소설인 것 같아. 소설을 묘사하는 것 같거든 한 장면을. 그리고 나는 나비를 갖고 있는 거잖아. 내 뱃속에. 결국 이게 관용적 표현으로 뭐래? 밑에 단어 한번 봐봐. 11번. 니네 뱃속에 나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어때? 간질간질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겠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나? 되냐? 사오정 알아? 사오정? 알아? 사오정 모르는 아는 사람. 너는 왜 알아? 너 그 손오공 알지? 사오정 보라색. 걔 입 벌리면 나비 나오는 거 알아? 너는 왜 몰라? 이름만 들어봤어요. 아 그래? 넌 왜 알아? 영상 봤어? 아니 TV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너네 TV 안 보지 않아? 너네 TV 봐? 가끔 봐요. 난 TV 안 보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너네 TV 보는구나. 나 니네 휴대폰만 하는 줄 알았네. 우리 집에 TV 없는 지 오래됐어. 지금도 나 혼자 사는데 TV 없어.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1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 한번 찾아봐. 연이야. 주절에 주어 하나 골라봐. 그치? 애쉬지, 애쉬. 그 다음에 텔스가 주절의 동사고 tell me the truth 이문형인 거 알죠? 이렇게 뒤에 목적어 두 개 오잖아. 되냐? 여기에도 역시나 뭐가 생략된 거야? 미 오른쪽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얘 구두점 이름이 뭐야 얘? hours later 오른쪽에 있는 이 긴 쪽대기? 대시죠. 부연 설명?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잖아. 부연 설명. 몇 시간 후에 내 등이 에이스 아팠을 때. 근데 왜 아팠어? 앉아 있어서 아팠을 때 내 머리가 스타일드 모양이 잡혀 있고 and dry 마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드레 사이로는 이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나의 거의 인비저블 뜻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이 어플라이는 바르다잖아. 발라진 상태였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 근데 이 사람이 여튼 머리하고 메이크업이 된 상태네. 애쉬는 얘기했죠. 나에게 뭐라고? It's time. 때라고. 어떤 때라고? 가라. 그쵸? 바꿔 입어야 할 때라고. 뭘로? 나의 드레스로. 결혼하는 건가 싶었어. 우리는 이거 필기 돼 있지 니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언제까지? 라스트 미니? 마지막 순간까지. afraid부터 세모가루다. 뭐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네모가로 묶었냐? 어떤 리프레시먼트 하면은 그 다과죠. 근데 어떤 다과가? 내가 먹은 다과가 accidentally 우연히 갑자기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디에? 그것에. 그리고 뭐 할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오염시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이 시지칭하는 거는 둘 다 뭐야 얘들아? 그쵸? 드레스죠. 드레스. 예예예. 윗문장에 있는 마이 드레스 마지막에 나온. 그럼 얘 한번 복원시켜볼까? afraid 니네 힘을 합쳐서 해봐. 부사절 접속사 뭐 가장 만만한 게 뭐야? as잖아. 그 다음에 주어는 뭘로 쓰면 될까? 누가 두려워한 걸까? 위죠. 주절의 주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as we or afraid 되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시제를 as we have been으로 써도 될 것 같아. have been 상관없어. have been afraid. 그러니까 얘 품사가 뭐야 얘들아? afraid의 단어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도 결국에는 뭐 분사랑 같은 역할 하니까는 되냐? 그럼 한번 니네 봐봐. 니네 이거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얘 지금 부사절이지.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부사절 접속사를 왜 생략해?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지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는? 지워? 그치? 주절에 주어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우지. 얘는 어떻게 바뀌어? 원형으로 바뀌는 거야. 원형으로 바뀌면은 어른 비로 바꾸지. 얘는 have 그대로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붙이지. 얘도 ing 붙일 거 아니야. being이랑 being 생략 가능하잖아. having been도 생략 가능해.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afraid만 남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 되죠? 3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가 뭐야?
미니치잖아. 응? 레프트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근데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30분이 오직 30분이 남았답니다. 나 이상하게 해석했지. 다시 이게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뭐라고 했을까? 오직 30분이 있다잖아. 근데 이것까지 합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오직 남아있는 30분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역하면 30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알아서 해. 뭐 할 때까지 30분이 남아있어 얘들아? 쇼가 시작하기 전까지 되냐? 그리고 넓은 그 신경이거든 원래 이게? 근데 초조함이죠 여기서는. 초조함이라는 게 근데 어떤 초조함이야? 이것도 해석 어려울 텐데. 뭐하고 있던 초조함이야? 애쉬를 torture 괴롭히고 있었던 초조함이 뭐인 거? 심까지만 해석해봐. 보인다죠. 보인다. 뭐처럼 보여? 그녀를 escape 하면은 도망치다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달아나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다. 그럼 얘 정확하게 해석해봐. 빠져 나왔던 것처럼 보인다. 투쟁부터 세모가로죠. 새로운 희생자를 선택하면서 나에게로.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초조했던 것 같아? 애쉬가 초조했는데 그 초조함이 누구에게로 옮겨간 거야? 나에게로 옮겨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바꿔봐. 추쟁의 분사구문 부사절로 바꿔봐. 부사절 접속사 못 쓸까? 그냥 무조건 as 부르면 그냥 맞아. as 그 다음에 주어는 뭐가 선택한 거겠냐? 새로운 희생자를. 그러니까 뭘로 바꿀까? 데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choose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죠. 되냐? 특히나 소설체 분사구문이 많이 나와. 왜냐면 꾸며주는 말이 많아야 되거든. 소설은 전부 다 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체가 분사구문이 엄청 많이 나와. 끝도 없이. 5번 문장. 거의 모든 모델들이 이 사람 이제야 나타나네. 모델이네 이 사람. 거의 모든 모델들이 준비가 된 상태였답니다. 이제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아? 5번 문장 또 분사구문이잖아. 그럼 한번 해봐. 뭐 쓰면 돼? 부사절 접속사 as죠. 그 다음에 얘 근데 특이하죠. 주어가 살아있는 거잖아. some of them이 왜 살아있어? 주어가 조절의 주어랑 달라서죠. some of them 쓴 다음에 그 다음 or 그 다음 already는 왜 빼냐? already 드레스는 돼? 뭐 하면서 그들 중 일부가 이미 드레스가 입고 있는 상태였죠. 어떤 드레스 입고 있는 상태였어? 그들의 19세기 의상을 드레스드는 여기에서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입고 있는 채로 되냐? 이해되죠? 애쉬는 꽉 조였답니다. 나의 코르셋을.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만 해보자 얘들아. as 얘 왜 지워지는 거야? 유추 가능하니까는 지워지는 거지. some of them은 지워? 왜 안 지워? 주어랑 달라서. 얘는 뭘로 바뀐다고? 원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be 그 다음에 ing 붙이죠. 그럼 being은 생략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dressed라는 과거분사만 여기 이렇게 남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죠? 다음 시간